어느 정도 새 시즌 준비하는 마음부터 좀. 굉장히 설레고요. 뭐 작년에 저희가 우승을 했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의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고 그리고 훈련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우승하는 팬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전까지 울산이 우승을 못하다가 작년에 우승했기 때문에 2연패에 도전하는 것도 이 자체로 도전이다. 디펜딩 챔피언을 유지하는 게 아무리 이 말을 생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전하고 본투리 강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뭐 우승을 했다고 해서 자만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승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감독님 말대로 저희는 또 도전자의 입장으로 항상 겸손하게 천천히 경기를 잘 하다 보면 또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감독님을 믿고 올해도 꼭 우승을 해서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개막전부터 전북에 진행을 하잖아요. 사실 뭐 이런저런 이슈 지난해에서부터 뭐 몇 년간의 라이벌리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전북전이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대진표를 보고 좀 놀라긴 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홈 경기가 울산 운수구장에서 하는 것만큼 저희 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할 테니까 많은 응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도 뭐 전북이랑 울산하고 뭐 우승을 경쟁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팀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지금 K리그에서 지금 뭐 그렇게 뛰고 있는 골키퍼 중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경험 많고 가장 주목도가 높은 골키퍼가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성적과는 다른 얘기인데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잖아요 조현우 선수가. 네. 보면 한번 돌아볼 때 본인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지난 생각을 많이 하면 좀 뭉클하기도 한데요. 저는 뭐 경험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신인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정말 신인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경기 나갈 테니까 많은 응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K리그에도 좋은 골키퍼가 나와서 꼭 해외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조현우 선수도 이제는 베테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또 나가고 싶은 생각 솔직히 없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라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나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산현대 소속이고 저희가 별을 3개 달았는데 올해도 우승을 해서 별을 4개 달 수 있도록 일단 그건 먼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팬들하고 포지션 특성상 팬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선수잖아요. 네. 울산이 지금 3, 4년 동안 제일 진짜로 관중이 많이 늘은 팀이에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 울산의 중기를 그렇게 나름의 일조를 했다고도 자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팬들한테 특히 이제 그 골대 뒤에서 응원하는 팬들의 좀 의미랄까 골키퍼 된 입장에서 그 점에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제가 경기에 나갈 때마다 항상 조현우로 이름을 많이 외치시거든요. 전율이 느낄 정도로 큰 감동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울산 현대가 그만큼 좋은 경기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일 테니까 올해도 최다 관중으로 울산 현대 문수구장에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